조자에서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진짜 모르는 장로님이야. 그래서 제가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없고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누가 또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할 때 정도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똑바로 사세요. 이런 전화 하시려고 그랬는가 해서 그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는 몰라도 꼭 장두만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는 보라는 거야. 그 목사님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별로 기분 안 나쁜 것 같아. 나 은혜 때우니까 별로 아니죠. 제가 왜이 말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람에게 듣는 소리가 많이 있지만 목회자에게는 무슨 소리? 은혜가 있다. 아니 이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장로가 이렇게 독살스러워?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 권사가 이렇게 무서워? 절대 은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랬던지 누가 봐도 참그 사람 은혜롭다는 이야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주를 한국 갔다 오면서 아무 교회도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딸 결혼식만 하고 오려고. 그랬더니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또 일산에서 모임 있다는 거. 청주가 딸네 집인데 거기서 일산까지 제가 무슨 수로 갑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국제 선교 봉사 단체에서 목사님이 와서 2시간 세미나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차도 있고 그 가는 게 힘들어. 청주에서 일산까지 어떻게 가? 교통도 없고. 그랬더니 모시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시러 온다니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한 부흥사가 30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옛날 부흥사들은 죄송하지만 전부 다 험하게 생긴 게. 죄송하지만 거시기 같아. 거시기가 뭐요? 저는 말안 했어. 막 우락부락한 등치 이따만 사람들이 다 이건 무슨 죄송하지만 깡패 집단들 같아. 부흥사들이. 근데 제가 거기서 왜이 말하냐면, 근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밑에서 북치던 사람. 다그 건달들. 이제 그분들이 어른이 됐어요. 이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고 자그만하니까 이 조폭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 걱정도 되고, 말 잘못했다간 뭐야!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천성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붕에 천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천성 목사님 교회에서 집사 장로였다 목사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 거기는 전부 다 하늘산파가 모였어. 근데 우리 알다시피 어렸을 때 하늘산에서 다 우리 청년 때 은혜 받고 기도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랬어요. 저는 별거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여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저도 목회자지만 무엇인가 깨달을 게 있어서 불러준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다 부흥사라고 다 훌륭하게 사셨지만 우리 솔직히 놓고 보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귀신 쫓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귀신 쫓은 솔직한 양심으로 귀신 내가 기도해서 나간 사람 있습니까? 병 고쳤던데 병 고쳐 기도해서 나간 병 고친 사람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놓고 보자. 나는 40평생 목회에 나는 귀신 쫓은 일도 없어요. 40년 목회에 나는 병을 고친 일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내 목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가 귀신이 나가는 건 봤어요. 40년 목회에 나는 병은 못 고쳤지만 내 목회 현장에서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난 것도 봤어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겁니다. 잘못하면 전부 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양심껏 내가 한게뭐 있습니까?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조금은
조폭에서 양으로 변하시더라고. 이렇게 겸손히 받으시다. 두 타임을 딱 끝났더니 목사님들이 제가 10월 달에 온다니까 대전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꼭 초청하고 싶으니까 이건 목회자가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목회자가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들어야 돼.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애굽에 야곱의 식구들이 갔어요. 70명이 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지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라고 믿음의 가정이 가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었는데 그들에게 애굽에서 한 게 뭐예요? 전도했어요? 교회 세웠어요? 아니 믿음 그렇게 그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응?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는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더라고. 뭘 잃어버렸을까? 뭐요? 성막은 그때 없었으니까 잃어버릴 건 없고 있고. 그들이 잃어버린 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미국 땅에 올 때 여러분들 푸른 꿈과 죄송한 얘기지만 비전 가지고 와서 먹고 사는 건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는지 모르지만 혹시 잃어버린 거 없습니까? 말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진짜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을 가르는 시간이었다. 그건 전 부인 안 해요. 코로나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한다고 다 나왔던 사람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수기간 동안에 아이고 모임은 안 돼요.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역사한다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다 이 말씀은 내 말뿐이지 실질 내 삶에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여기 한국 가기 전에 지난 설교 때 그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저도 은혜가 날마다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뭐 가지고 살아야 돼? 돈 가지고 살아야 돼?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은혜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밤 10시면 우리 성전에다가 파워포인트를 켜서 음악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 그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불러봤어. 새벽 1시까지. 그랬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다 했잖아요. 밤새워봤잖아요. 찬양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 권사님들 나오세요. 권사님 몇 분 나와서 그 넓은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몇몇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한쪽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콜콜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건축했습니다. 저는 이 미국 땅에 들어올 때 돈 한 푼 못 갖고 들어왔어요. 세상 말로 말해서 거지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장 목사님 교회는 미국 땅에서 1%도 안 됩니다. 이런 교회를 갖고 있는 목사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교회가 예배당 있고 교육관 있고 건축해서 사람에서 잘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지었냐고? 아니 그 교회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지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건축할 때 내가 한국에서 건축하다 실패해가지고 지금도 부곡동에 가면 그 교회가 있지만 건축하다 실패해서 이 땅에 와서는 교회를 건축할 마음을 요만큼도 먹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 집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짓시다 그랬을 때 저는 그랬어. 아니 교회를 왜 줘요? 얼마나 편해. 미국 교회 300불만 주면 다 쓰는데. 저는 교회 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교회는 질 마음 없었지만 제가 바라본 성도의 이 모습은 내 시각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 이미 성도들의 성도의 모습이 말이 많아, 탈이 많아. 아주 굉장히 잘 나셨는데 시험거리가 많아. 성도를 성도답게 교육시키려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침 강문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성막 세미나를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20명의 목사들을 데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강문호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1년 후에 올 테니까 목사님들이 평신도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는 목사들 대상이니까 1년 후에 왔을 때 20명의 목사 중에 교재를 만든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평신도 교재를. 그래서 그 평신도 교재를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시험을 해봤어. 지금 우리 교회가 27년 됐습니다. 근데 9번의 성막 세미나를 했어.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했어. 성막 1기 세미나 끝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땅 삽시다 그러더라고. 나 돈 없어요. 당신들이 가서 땅 샀어요. 성막세 2기 끝나니까 교회 집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기 끝날 때는 6년 된 거예요. 3년 터울이니까. 이 1997년도에 개척해서 2000년도에 땅 사고 3년 만에 땅 사고 2003년도에 본당을 졌어요. 두 번 성막 세미나하고. 그 본당 졌고 또 세미나 3년 만에 해서 교육감 졌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이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아까운 것도 없고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나와서 찾게 됩니까?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였겠어요? 잘 살아, 잘 먹어, 배불러?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 예배 드릴지니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예배가 잘못된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은혜는 없지만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앉아 있을 때 없어 여기 나와서 앉았습니까? 아니요.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야죠. 나왔으면 은혜를 삼아야죠. 나왔으면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깍대기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 예배도 안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그분 누군지 알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어요. 열두 지파 가운데다 성막을 만들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내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사업장의 중심이 아니라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중심으로 살아라. 어디서든지 보면 어디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 지금 저희 교회 가보세요. 꽃동산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자기 집구석은 몰리겠지만 하나님이 집안만큼 와서 치고났고 오늘도 막 새벽기도 나와서 바람으로 손님들 온다고 그 주차장을 다 불고 다니고 뭐 중심이에요? 예배당 중심이에요. 지금 당장에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뭘 파요?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예배당은 내 눈에 보이겠지. 지난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아니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아. 아멘.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성령 받은 증거를 말해보자고. 성령 받은 병든자가 고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성령 받은 귀신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성경 속에 성령 받아서 귀신 나가고 성령 받아 병 고쳤다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어딨어요? 오순절날 보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는데 그들이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감람산에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보냈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그 말씀을 붙잡았던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사모할 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곳에서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아 성령 받은 것은 귀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병든 고치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구나. 믿습니까? 늘 세상 소리 듣다가 시험 들고 예배당 와서 사람 소리 들다가 시험 드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왜 예배당에서 시험 들어? 어디 성경 속에 예배당에서 시험 들란 말이 어디 있어? 예배당에서 시험 들어. 목사 만나서 시험 들었다는 거야. 아니 성경 속에 목사 만나 시험 드는 게 어디 있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야.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감사의 소리보다도 불평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34절에 그 외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뭐였어요?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누가 뭐래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막 안 되면 무릎하고 짓든지 뭐 뭐라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성들 은혜를 충만히 주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에요. 냉랭한 게 교회 사명 아니라 뜨겁게 만드는 게 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던 것은 성령 받으니까 내 귀가 바뀌었다는 거야. 세상 소리 듣던 소리가 성령 받으니까 시험의 소리가 안 들려오고 은혜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꼭 성령 못 받으니까 은혜 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시험의 소리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지만 예배도 끝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손 붙였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툭 흘리는 거야.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왜? 목사 설교 받고 은혜 받았다니까. 왜? 그래서 제가요 오늘요 헌금을 조금 했습니다. 아 그래요? 헌금 조그만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5만 불을 헌금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설교 한 편에 그때 내가 그 집사님 붙잡고 그랬어. 집사님 다시 붙잡고 집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아 왜 목사입니까? 아 내가 잘못했어요. 아 왜요? 아 목사님 오늘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아서 5만 불 헌금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10만 불 할 건데. 그렇잖아. 조금만 더 내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왜 이러십니까? 이랬다면 오 은혜가 돼 10만 불 할 건데 내가 부족해서 5만 불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무실 들어왔는데 내 당회장 사무실 누가 뚝뚝 두드려.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접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에서. 아 들어오시라고. 그 집사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아까 어떤 집사님은 은혜 받아 눈물 빽 흘려서 헌금 조금 했다고 5만 불 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도 목사님 저드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이씨 아니냐 아냐 다음냐 그냐 개가 뜯어 먹을 놈 같아 우리끼리 응? 잘 봤어요. 제가 그래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설교를 집사님 들으라고 하지 내가 마귀 새끼 들으라고 하겠냐? 그렇다고 그게 저를 대놓고 내가 우리 집에 대놓고 해서 다 듣는 설교야. 응? 잘 들으세요. 똑같은 설교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가 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시험의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야. 시험에서 들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뭐래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안 되면 스스로도 막 뭐 할수록 은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마음이고 왜 이렇습니까? 은혜 같아.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냉랭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승질만하고 승질만 받으면 근데 그 가만히 갖고 있어? 그 은혜 없는 사람이지. 왜? 구름이 성막에 덮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막에 덮임에 여호와 전기 성막에 충만한 것 같이 우리 살아남게 한 믿음에서 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교회가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제 목회 40년의 답은 이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쁘고 은혜 없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딱 답은 그거예요. 목사인 저도 은혜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은혜 식으면 왠지 모르게 안 될 것 같아. 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입으로는 은혜 말하는데 내가 내 양심이 알지 은혜 없는 거. 그러한 양심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진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 은혜 없습니다. 나 은혜 주세요. 펄펄 뛰었던 적이 있어 없어요? 있었잖아요. 한산기도 은혜밖에 펄펄 뛰었던 적 있고 오살기 금식기도 금식기도 펄펄 뛰었던 적 있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 애굽 같은 삶을 살아서 그러는 거야.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 응? 하나님의 위주를 살기보다도 모든 목양지가 모든 성도의 삶이 나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칠 것도 없고 칠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치든 안 치든 아무 상관없지만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은 자신 있는 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 모이면 뭐 다섯 명이라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빨리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 우리 뭔지 모르게 자꾸만 들어부터 내 이유를 발견해서 왜 우리 성도 가지 않고 예배 끝나고 안 가고 늘어붙냐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떡 안 줘요? 우리 떡 갖다가 여기서 떡 주니까 떡 안 줘요? 은혜가 안 되면 떡이고 나발이고 가버려. 은혜가 안 되면 돈 준다고 해도 가버려. 그 사람이 떡을 원하는 것이야. 좀 더 붙어 있고 싶은 거야. 좀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믿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지. 여기 무슨 할 말마다 기도한다며.
사모하신다며. 오순절날 하늘에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귀가 열려서 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그게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하는 것이 뭐예요? 보였다는 거야. 아하,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구나. 목사님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우리가 박인수 교수님과 그 가곡하시는 분 그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을 음악회를 하려다가 가을에 못하고 그때 추운 2월달에 그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줄리아대에서 음대 학생들이라서 한 5명이어서 그때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팀하고 하니까 경비가 한 10,000불 들어가. 비행기 값하고 뭐하고 여기 잡으니까. 그래서 그 음악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그러니까 경비를 따지면 한 10,000불 들어간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계시다가 한 젊은 장로님이 목사님 이건 10,000불씩 들여서 2시간짜리를 이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도도 아니고.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인생에서 10,000불이 어떤 돈인데? 예? 다 알다시피 뭐 큰 기업하는 분 나라 세탁소에서 간식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거 못합니다. 딱 그 장로님이다. 목사님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장로님,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회의하자 그랬지 내가. 근데 장로님 보고 결정 내라 그랬어.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아니 회의하자 저지 결정하자 그랬어. 결정은 당연히 제가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여서 했어요. 했더니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지요. 시험 들었지요. 은살림에 그거 만물시키나 들어서. 근데 그 음악회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음악, 우리 동네는 여기가 달라서 음악 한번 듣기도 쉽지 않아요. 그 거기서 와서 소프라노 불렀던 김소연이라는 자매가 언제가 보니까 목소리 킹인가 거기 나서 아주 흑 하고 걔가 우리 교회 왔더니 걔가 하늘을 봤어요. 너무 사람들이 가을 음악회는 아니었지만 2월 달에 그 음악회를. 그래서 오는 사람 다 도시락해서 다 한 백 몇십 명이 왔어. 근데 헌금 순서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교회사니까. 헌금이 15,000불이 넘게 들어왔어. 내가 남은 돈 딱 갖다 장로님.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던 일이요. 그 사람 경비 다 빼고 거의 5,000불을 주일에 헌금 내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니까 되네. 아니 목사님에서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저는 여기 세상 사람 음악회 그 세상 노래 같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며. 10,000불 가지고 영혼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 말하냐면 성령의 사람은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사건 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건을 안 봐요. 역사는 하나님을 보지.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불을 봤어요. 각 사람이 이만한 불을 봤다고요. 사건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성도들인데 뭐 하냐고. 우리 교회 장경록 목사 지금 네 번째 왔다 갔어요. 네 번째. 그 동네 사람이 있어야지. 응?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다 못한다고 그래서 아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우리 또 걱정 많은 또 분들은 목사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모이는데 뭐 또 그러니까 장로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10명 모이면 어때? 5명 모이면 어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작년 10월 달에 우리 그 동네에서 80명이 모였어. 강사비 다 주고 호텔비 다 주고 헌금이 또 재정에 들어오잖아.
아니 사람이 그 다윗이 그 말하잖아. 왜 사람이 낙심하면 걱정하냐고. 근데 우리 이상하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더 걱정하고 있어. 에이 목사 안 돼요. 안 돼. 당신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게. 여기 35절에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임했던 전에도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예?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 역사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 나 쫓은 적 없다고. 아니 근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아시잖아 누군지. 나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장철승 목사 부인. 우리 처제. 걔는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예요. 하도 걔는 은혜를 못 받아서 저한테 그 저희 집에 있으면서 불고 자기 언니가 불쌍해서 반주했지. 걔 음악을 전공하니까. 형부 목사 하나님 위해서 피아노 반주한 애가 아니야. 걔는 한 번도 저에게 형부라도 안 불렀어. 목사님도 안 불렀어. 지 언니 개척해서 고생시킨다고. 저를 부를 때 저기요. 근데 그래, 야 그게 명나라 내가 저기냐? 여기지. 아니 걔 그랬어요. 도도해가지고 그 당시 젊은 기집애가 르망 타고 다니면서 돈 좀 번다고. 응? 피아노 하고 나 걔는 잘해가지고서. 응? 근데 얘도 괴로운 거야. 지 언니한테. 그래서 그때 얘가 이제 성전에서 은혜 받겠다고 어떤 집사님을 따라서 새벽기도에 간 게나 밤마다 둘이 올라서 기도를 했어. 근데 제가 그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요. 갔다 왔다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무슨 일이야? 영란이가 성령 받았어. 이건 내가 너무 좋은 거잖아. 처제가 성령을.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자기 방 나오더니 여지껏 목사님만 안 하던 애가 나오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성령은 좋은 거 나쁜 거요. 끝까지 듣고 말하셔. 왜 이 말하냐면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할 때 누가 마귀 앞으로 이끌고 갔어요? 보세요. 성령이 이끌려고 왔어요. 마귀 앞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 마귀 앞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4장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죄송하지만 마귀 앞에 간다고 생각해야 돼. 성령 받으면 마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앞에 가는 거야. 성령 받으면. 단지 성령 받으면 마귀를 이길 뿐이지. 뭐 성령 받았다고 마귀가 안 오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그래서 얘가 그러더니 찬송가 딱 듣더니 목사님 제가 방언으로 찬송 부르겠다는 거야. 그게 피아노 잘 치는 거야. 아니 목사인 나도 방언으로 찬송을 못 부르는데 얘 그러니까 이 키집애가 딱 그랬더니 방언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이건 천사의 소리와 같은 거야. 내 쇼파에 가만히 앉았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너 사탄이지? 사탄은 진실의 거지대, 거지예요. 거지의 아비가 사탄이야. 천사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지됐던 거야. 너 사탄이지! 그 말 한마디에 이 기집애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바뀌는 거야. 에이! 하더니 하는 말이더라고. 묵사라 다르긴다.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버렸어. 우리 집사람은 우리 셋째 아들 우리는 딸, 딸, 아들, 아들이잖아요. 그 귀한 아들 낳았는데 아들 떨어뜨릴 뻔했어. 놀랄 일. 온 동네에 양지교회 장목사 처제 귀신 들렸다. 그건 동네에 다 소문난 거야. 하나님, 귀신이 나가도 시원찮은데 처제가 귀신 들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안에는 뭐 이런저런 뭐 어떤 뭐 나는 귀신 전문가라고 와서 귀신 쫓는다는 사람도 있고 뭘 별다른 다 있었어. 근데 하루는 안 되겠어.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한국은 장판이잖아 앞에. 비누장판 다 앉혀놓고 우리 처제를 이제 가운데 눕혀놓고 우리 교회 또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귀신을 잘 쫓았대. 그래서 여자 집사님을 앞장 세워놓고 그 여자 집사님이 귀신을 막 쫓는 거야. 우린 다 둘러앉아 있고. 그 여자 집사님이 예수 이러면 나가라. 내 이름이 뭐냐? 뭐
이름이 라켈에. 너무 타락한 천사지, 물론. 그래서 뭐하고 막 그래. 그래. 나가, 나가. 그러니까 막,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 그러니까 우리 옆에 가만, 나 신기하잖아. 목사지만 집사하고 막 그렇게 나간다니까. 나도 내가 그런 것을 어디서 보겠어. 이렇게 보고. 근데 나간다! 이렇게 된 거야. 잘 들으세요. 나간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타임을 잘해야 돼. 경험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경험 있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잖아요. 전 경험 한 사람이에요. 나간다 그래야 잘 들어야 돼. 나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사님 하는 말이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갈 거냐? 그 다음 사건부터는 교회 안에 20, 30명이 다 자지러지는 거야. 우리 처제가 딱 누워서 눈으로 한 사람씩 다 쳐다보니까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믿음의 사람은 나한테 오지 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요? 나한테 그러지 오지 마 그러면 안 되죠. 와라 이씨! 내가 너 같은 거 이래죠. 전부 다 거기서 건사고 집사 다 받아. 나한테 오지 마. 저는 그러면 저도 속으로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목사가 미치면 교회 골치 아프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결국 했다가 보더니 나간다. 누구한테 갈래?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남전도 회장 이름이 김승래였어요. 제 옆에 앉았고 우리가 다 중지도 앉았는데 떡 쳐다보니 승래한테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남전도 회장이 놀래가지고 우리 처제 뺨을 때면서 이 년은 나한테 오지 마. 나 놀래가지고 요번에 그 교회 가서 제가 주일날 요번에 한국 가서 그 교회 설교했는데 그 간증에서 웃는 거야. 목사님 그때 6개월 동안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교회 가는 게 무서웠다는 거야. 6개월 동안 귀신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귀신은 하나님 원하는 타임이 있어요. 누가 진실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어. 목회자나 주변 사람이 진실하면요. 저는 제가 능력 없어요.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계기를 잘 들어봐요. 어느 날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2층 교회 자그마한 게 성도 우리가 주일날, 아니 수요일날 나와봐야 한 20명, 30명 나올 때야. 근데 그날따라 비가 부실부실 오니까 한 50명가량이 나와서 예배당해. 왜?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의도 못 갔지. 강림교회 가던 사람 비 오니까 못 갔지. 그 아파트 우리 아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나왔어. 이건 그냥 우리 처제랑 다 있으니까 지금 간증하는 거야. 설교하는데 갑자기 얘가 일어나더니 소강대상 앞에 숨으면서 말씀에 거미 찔러서 못 살겠잖아 하면서 걔가 숨는 거야. 나 걔 설교하는데 여기 가끔 가다 와서 설교하는 장철수 목사 그 부인이 말하는 거야. 나도 놀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처대 미친 것도 아니까 동네 소문내서 아니까 이렇게 본 거야. 내가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 일시 이런 병 안에 드렁기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좀 설교를 마쳤는데 얘가 거기서 거품을 막 흘며 떨다가 자지러진 거야. 설교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데 얘가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난 거야.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해줘요. 양지교회 장목사 말씀 설교했는데 귀신 나가서 지들이 봤어 안 봤어? 우리 성도가 말하면 자기 목사라고 야, 안 믿겨.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귀신들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강이 아픈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서 그 부국도 안 거기에 안서 공설운동이라고 지금도 교회 진 교회가 있어. 자, 하나님이 교회를 질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처제를 귀신 들리게 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니까 주회정이 설교하고 진실하니까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 보게 하고 그래서 강민교회 김선동 목사님 오른팔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림이라고 하는 그 집 딸이 또 귀신 들렸어. 근데 여기에 감리교회 목사님 내가 그 얘기했더니 감리교회 때 누가 머리 조금 무슨 목사님이지?
머리 약간 벗겨지시고 여기 제일 감 저 목사님 그때 거기 있었더라고 그 얘기하니까 그때 거기 그 사건 알고 있더라고. 그것도 김성우 오른팔 같이 일하시는 그 딸이 딸 넷인데 마지막 딸 애가 혜림이라고 하는 얘가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충북대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이쪽 다 계실 때야. 그러니까 이 워낙 이 김선우 훌륭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다 한 수를 다 받은 거야 얘를. 근데 안 난 거야. 근데 그 사건을 봤던 그 권사님 친구가 우리 동네 살았던 거야. 봤잖아. 야 우리 동네 교회는 조그만데 그 목사님이 야 그렇다니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이 이렇게 말했어. 그 딸 귀신 들리는 엄마가 말해. 교회가 얼마나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4, 50명 남. 에이씨. 헛떡지만은 교회 목사가 뭐래. 누구도 안 써봤고 누구도 했다. 그러니까 한 거에 다. 왜? 김선호 훌륭하시니까 오른팔같이 일하시니까 우리 권사님 애가 그러니까 기도 받았던 거야. 그런데 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얘가 더 미쳐 돌아다가 급하니까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로 좀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친구 권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사모 아파트는 살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친구 딸이 이만저만한데요. 여기 와서 기도 좀 하고 싶다는데요. 아 그래요? 기도 와서 하는 건 좋은데요. 그때는 그분이 어느 교회 나가는지를 내가 몰랐어. 그냥 기도하시려면 담임 목사 허락을 받고 오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김선동 목사님이었어. 그 김선동 목사님 가서 얘기하니까 김선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 허락을 받고 오라는 목사 있어가 어딨냐. 아무도 안수 막 하는 판국에. 예? 그런 목사 있으면 얼마든지 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김선동 목사님에서 오리발, 그건 난 전혀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얘가 또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 온 지 이틀 만에. 보따리 사가지고 간다고. 그,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딸이 이러면요. 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서 귀신을 쫓든지 못든지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아우, 참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권사한테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장 목사님 좀 안수 좀 해주고 좀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 권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수해도 전 나간 데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예배 속에서도 역사는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랬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그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좀 더 있어 봐봐.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 권사님, 혜림이가 나이가 20살인데 얘가 아주 못된 나쁜 짓 했나 보죠? 아우 목사님. 이 어린애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이 혜림이가 이런 문제는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문제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야. 이름이 권사요. 큰 교회 목사님 오른팔같이 일을 해. 그 권사님 말이 이래. 11조 하나님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 많아서 11조 냈고 감사한 거 감사해서 낸 게 아니라 그냥 권사 체면 때문에 냈고 다 이분은 체면 때문에 체면 그 권사님이 그 회개하는 거 예배 시간에 엉거 울고 나 때문에 그랬다고. 맞아요. 제가 봐도 의림의 잘못이지 이 아이 20살 머리가 무슨 도둑질 했겠어 남을 때렸겠어 기집 아이가. 그러니까 의림들 회개하시라고 막 그러고 그날 하고 나는 그때 안에 갈면산 산에 오려 산기도 할 때 밤에 11시면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산기도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문에 딱 나왔는데 교회 불이 환히 켜진 거야. 근데 얘가 칼을 가지고 다녀, 면도 칼을. 가까이 가면 자기 막 자금 자해하려고 그랬어, 기집애가. 이게 뭔 일이 있나 보다. 불이 환히 켜져. 막 놀래서 뛰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무슨 일 있어? 하니까, 아니, 혜림이가 정신이 돌아왔어. 저는 개보고 한 번도, 죄송해요. 귀신 나가는 얘기를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근데 나갔어. 밤새 지가.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그 식구들이 열몇 명이 그 아버지가 경제위원 앞에 부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야. 이름 대문 다 아는 사람이야. 그 당시 그런 자가 귀한 차잖아. 걷다가 형 식구들이 여러 명이 딸이니까 사위까지 다 와서 우리에게 등록하겠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는 알지 모르고. 그래가 했다가 그랬지. 지금 같으면 내가 등록하라고 그러지.
근데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썼을 뿐이고 본교에 가서 충성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얘기도 누구한테 가서 한 거야? 김선동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날 만나자고. 이거 그분이 날 보자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 보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그분이 날. 그분 지금 청구하셨지만. 응? 그래서 김선동 목사님 방에 가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첫 번째 은혜. 키가 나만해. 키가 나만해. 통통하신 분이 나오더니 오, 장 목사님. 오, 귀하신 목사님. 막 이러고 나오시는 거야. 그런데 했다가 그분이 얼마나 또 어른이시오. 그거 내가 했다가 아우 저같이 부정한 사람 불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무릎 꿇고 목사님 같이 귀하신 분이 저에게 안수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라면서 하는 말이 장로교 목사에게 안수하긴 처음이지만 내가 많은 목사들 안수하지만 내가 진실로 안수하겠다면서 울면서 안수하시더라고. 그분이 제가 왜 간증합니까? 저는 아니고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지 않으려고 은혜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으니까 역사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우리 은혜는 아무리 역사만 잡고 역사만 일으켜. 역사만 일으켜. 무슨 역사를 일으켜? 은혜도 없는데. 예? 은혜가 있으면 자동으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 없는데 자꾸만 목소리나 커서 나갈지어다. 다 나가지 그러면. 저같이 목소리 작은 사람 못 내보내지 그러면. 아니야. 그거 적응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장로님의 권사님 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36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 오늘까지 뭐였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날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귀가 바뀐 거. 오순절날 세상 것만 보던 눈이 어이구 옷 싸 입었네 이렇게 보던 사람이 얼굴에 은혜가 있네 하면서 눈이 바뀌고 영적 눈이 바뀐 거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러고 성령 받으니까 보고 듣고 했더니 뭐가 바뀌어?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의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이 입술을 열었다고 믿습니다. 결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 위에 있고 낮같이 좋은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밤에는 불교등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 38절 읽고서 답을 찾으세요. 결론입니다. 시작. 답 찾는 분에게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시작.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으면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성의 은혜가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역사가 보여줘야 되고 이들은 주님이 봤다고 말을 해요. 그들이 왜 보지 않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순절 기간도 지나갔지만 그 오순절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무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하여 기도의 모임과 우리 인터넷 방송국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